아, 선생님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는 진우 씨를 뵌 적이 있었네요. 어, 언제?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? 아,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언제? 너무 죄송해요. 한 2년 전에. 네. 아, 지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아니, 제가, 아, 갑자기 생각났는데, 네. 2년 전쯤에 제가 무슨 뮤직비디오 촬영을 찍어야 돼가지고, 경기도에 어디 간 적이 있었는데, 네. 그, 남양주 쪽에 그 촬영소 네, 있잖아요. 네, 거기 네. 근처에 갔는데, 어떤 분이랑 두 분이서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었고, 네. 저도 그거 오고서 어떤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. 그때, 어. 면이랑 뭐 만두 먹는 데였는데 되게 유명한. 어, 네, 알아요. 거기 가세요? 어. 거기, 그, 네. 그 앞에 되게 큰 주차장이 있고 네. 약간 기와집 같은 어예 오오오 맞아요. 그 옆 테이블에 계셨었어요. 어. 그래가지고 제가 어 나랑 같은 뮤직비디오 찍으러 가시나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. 와 그때 인사를 못했었고 맞아요, 되게 맞아요. 쳤을 텐데 저랑 저보다 더 큰 뚱뚱한 캐릭터의 개그우먼이 있었거든요. 와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정말. 기억 안 나시죠? 그때가 기억은 나요. 환경이. 아, 그래요? 풍경이. 환경이? 아, 환경이 아니야. 풍경이 기억이 나고. 윤주 씨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잖아요. 저였는지 모르셨죠? 네. 아, 그때는 좀 약간 조용할 때였어가지고. 아니, 아니요. 그냥 저희가 봤나요? 아니요. 제가 계속 어, 봤는 것 같은데 마주쳤을 아. 때 만약에 서로 모르면은 네. 민망하실까봐 계속 그냥. 아, 그렇게. 좀 계속 추가해가지고 알 수도 있었을 텐데. 아. 아니, 웬만하면 저도 조용히 있다 가고 싶은데, 어, 아, 계속 뭘 추가를 하더라고. 먹어도 먹어도 겁나 좋다고 먹어야 돼. 특히 그 언니가 계속 뭘 시켜가지고 민망했었거든요. 어, 네. 그래서 약간 운동을 좋아하시나, 혹시 뭐 수상스키 이런 거 타시는 거 좋아하시나. 아, 거기 그 자주 가요. 아, 그죠? 남양주 쪽에. 왠지 그러신 것 같았어요. 네. 갑자기 떠올라가지고. 네. 나머지 두 분, 다른 분은 제가 또 방송국에서 뵌 적이 없어, 그죠? 네. 그때 어. 저번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하러 갔을 때. 네, 얼마 전에. 예, 잠깐 인사만 드렸어요. 그때 처음 뵌 것 같아요. 어, 정말 뜬금없이 그냥 2년 전 얘기를 한번 꺼내가지고. 아, 제작진들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. 갑자기. 아, 이런 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진짜 좋아요. 이런 어, 원래 그런 거죠. 친해지고 싶은데. 네. 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네. 뭐라도 막 누구 통해서라도 들은 적 있다, 막 이런 거. 저는 아직도 거기 자주 가요. 아 진짜? 네. 거기 좀 맛있어요. 네, 많이 맛있어요. 아 근데 뭐 확실히 결국에는 먹는 걸로 대동단결이신데 네. 결국에는 그래요. 야, 그렇죠.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몸무게가 나갔던 기억도 있고 네. 지금도 네. 좀 크고요 저희가. 아유, 나가봤자 저 앞에서는 얘기도 못 꺼낸 그런 얘기죠 뭐. 어쨌든 아, 아니, 아니요. 많이 나갔어요. 아 진짜? 화려했어요. 화려했어요. 네. 몇 킬로까지 나가셨었는데? 100 딱 찍어봤어요. 네. 전 안 찍었어요. 저는 안 찍었어요. 어. 오해하실까 봐. 괜히 제가 또 너무 앞에서 네. 저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어. 지금 100kg가 넘었을 것인가 하는데 어 아니라고 말씀을 어. 드리면서